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취임 이후 강력한 리더십을 펼쳐온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고향에서 원일 모를 폭발이 일어나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 폭발 당시 인근에 체류 중이던 두테르테 대통령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10시 반쯤 두테르테 대통령의 고향인 다바오시의 한 야시장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최소 12명이 숨지고 24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발 당시 다바오시에 체류 중이었던 두테르테 대통령은 무사하며 한 경찰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사건 직후 주요 길목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 경계를 강화했으며 수도 마닐라 경찰도 자정을 기해 전면 경계 태세를 발동했습니다. 다바오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22년 동안 시장으로 재직한 곳으로 주말에 주로 머물러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를 주장한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바오시가 속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은 IS를 추종하는 무장 집단의 활동 무대로 정부군의 토벌 대상이 된 무장 집단은 최근 정부를 상대로 반격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 이후 마약범 2,000명 이상을 사살하는 등 강력한 마약과의 전쟁을 펼쳐온 만큼 마약범들의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SBS 유래입니다.